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출고한 테슬라를 끌고 지금 부산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전비를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흔히 얘기하는 내연기관에서 연비랑 동일한 건데 지금 전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배터리를 100% 충전했어요. 뭐 보통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한 90% 80% 그 정도만 충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장거리를 갈 때는 사실 어쩔 수 없고 실제로 부산을 한 번에 충전 없이 내려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싶고 내려가서 거기서 슈퍼차저로 충전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용량까지 충전이 되는지 그래서 총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들어간 키로수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된 전기의 소모량 그거를 계산해서 전비를 한번 테스트하려고 해요. 일단 경로를 제가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자, KT 모터스를 가려고 하니까 부산에 T 모터스 여기에서 지금 보면 KT 모터스가 317km가 나와요. 주행 경로에 사용 가능한 슈퍼차저 검색 중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행 경로 중에 슈퍼차저가 어디 있는지까지 확인이 돼요. 실제로 슈퍼차저를 한 번도 이용 안 하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KT 모터스까지 배터리가 24%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 가는 길에 슈퍼차저를 한번 좀 들리고 싶어요. 슈퍼차저가 여기에 보면 부산에 보면 여기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연산동 쪽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해운대 쪽이 좀 가까울 것 같아서 해운대에 슈퍼차저를 경유해서 가려고 해요. 충전 비용은 7W당 280원씩 하고 물론 이제 집밥보단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가려고 하니까 일단 슈퍼차저까지 도착하는데 몇 프로를 사용하는지 여기는 지금 경기도 남양주 매장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거리가 약간 멀고 중간쯤에 차가 좀 정체 구간도 있을 거고 저희가 총 어른 3명이 타고 있을 거예요. 어른 3명이 타고 비가 또 오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지금 부산 해운대 슈퍼차저까지 갔을 때 23%가 남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고 만약에 그 전에 배터리가 제로까지 된다 그러면 중간쯤에 포기하고 충전을 하는 걸로 하고 웬만하면 해운대에서 충전을 하는 걸로 해서 주행을 해볼게요. 잔여 주행거리로 할게요. 568km를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거든요. 자 이제 출발해 보자고요. 고? 고? 갑시다. 자 이거 드시고 힘내시고. 이거를 갑자기? 응. 이거 뭐 광고 들어온 거야? 그건 아니고 선물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부러 광고비 안 받아서 뒷면으로 먹고 있어. 이런 거 광고 들어오면 좋겠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해운대에 도착했을 때 잔여 배터리의 양이 아까 24%에서 22%로 줄었어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막 출발했는데도 계속 떠들어. 벌써 줄었다는 거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줄어 이거. 해운대에 갔을 때 막 5% 남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 진짜 불안한데? 자 이게 운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배터리가 만충 상태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회생제동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가다가 제가 항상 이게 악셀을 놓으면 거의 제동이 되듯이 됐는데 회생제동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그래서 잔여 배터리의 양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얘가 예측한 거는 회생제동이 되는 조건으로 아마 예측을 했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잔량이 한 10%, 90% 정도 남아있을 때부터는 아마도 얘가 예측하는 배터리의 잔량이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운행을 하면서 느낀 게 이 양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항상 보면 남양주 쪽을 나가는 길이 차가 엄청 막혀요. 이게 아까 회생제동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배터리가 99% 정도 될 때부터 회생제동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이제 해운대에 슈퍼차저까지 가는데 잔여 배터리 양이 16%로 줄었어요. 이제 물론 고속도로에 올라타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 회생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해운대까지 못 갈 것 같기도 해요. 남양주에서 그러니까 400km 정도를 어른 3명이 에어컨을 켜고 가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지금 들어요.
안 되면 견인차 불러야지 뭐. 견인차 타고 갈 준비 돼 있지? 네. 그럼. 뭐. 견인차 뭐. 이성희 대표한테 미리 전화해 놓은 거지 뭐. 견인차 대기해 달라고. 근데 아마 부산 근처에서 퍼질 것 같은데. 그쪽 나와버리잖아. 아, 되게 막히네, 근데.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테슬라 너무 양보 잘해. 어? 두 대는 너무한 거 아니야? 한 대만 넣어줘야지. 한 대 넣어주고 뒤에 뒤로 가려고 해야지. 재규어랑 얘를 좀 섞어야 되지 않을까? 재규어는 약간 좀 무식하지. 차 들어오면 밀어버리고 누가 이기나 보자고 확! 그럼 악셀을 밟아버리고 아니 내가 말려야지.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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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얘는 너무 선비 운전이야. 확실히 오토파일럿 기능은 다른 메이커들하고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돼. 아, 정말 운전을 잘해, 얘는.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난 자꾸 딴짓하잖아. 그래서 전에 펜더도 바꾸고 그랬었잖아. 물론 이제 감시를 계속하고 쳐다보고 해야 되지만 오토파일럿 기능만큼은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전 세계 메이커 중에 최고가 아닌가 싶어. 이 아웃사이드 미러. 이거 완전 하자야 하자. 국산차들은 진짜 사각지대가 되게 적고 수입차들은 대부분이 사각지대가 많아. 근데 그걸 다 적응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가 유독 사각지대가 많아. 이게 다른 차들처럼 경고 메시지를 울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 기능도 없어. 사각지대 경고를 울려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삐삐삐삐삐 뭐 그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규어도 있는데. 제규어에 있으면 모든 차에 다 있는 거야. 원래 최신 기술을 제일 적용을 못하는 회사가 제규어 아니야. 고속도로 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얘가 이제 회생제동을 시작하나 봐요. 지금 슈퍼차저까지 가는데 아까 18%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29%로 증가했어요. 견인차 안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배터리의 잔량은 91%가 남아있어요, 지금. 이제 장거리를 가면서 이제 뭐 과속하고 달리는 게 아니니까 지금 계속 이 규정 속도에 맞춰서 크루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크루즈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 크루징으로 가다 보니까 내리막이나 그런 곳에서는 회생제동이 계속 작용을 하고 요 그래프가 녹색으로 갈 때가 회생제동 구간인데 뭐 그러면서 조금씩 충전이 되나 봐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갑자기 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야. 우리가 견인차를 안 타도 된다는. 그치, 이렇게 충전되니까 뭐가 돈 버는 느낌이다. 돈을 버는 느낌일 수도 있고. 근데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 지금. 이게 아까 500km가 넘게 남았었고 이 막히는 구간에서만 사실 회생제동이 안 된 상황이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사실 남양주는 약간 경기의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북부라고 해야 되나? 약간 북부 지역이지. 부산과 거리가 조금 더 먼, 하남보다는 조금 훨씬 더 먼 거리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쯤에서 간다면 서울 어디에서 출발을 해도 내가 봤을 때는 땅끝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엔 땅끝을 한번 도전해야겠다. 이게 차가 이 모가지가 되게 불편해. 위아래도 안 되고 앞뒤로도 움직이지 않아서 이게 진짜 여기가 너무 불편해. 제규어를 타고 왔을 때 내가 핸들을 계속 만져야 되니까 피곤하긴 하지만 시트가 너무 편해. 얘는 오토파일럿으로 편해진 거를 여기다 다 쓰는 것 같아. 시트가 조금 좋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차량의 등급으로 따지면 그 이상 바라는 게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제규어를 타고 와도 피로도가 똑같을 것 같다는 거지. 이게 FSD가 들어가면 지금 같은 경우에 1차로로 변경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까지 해주는데 그거는 내가 1,000,000원이 없기 때문에 깜빡이를 켜고 내가 가야 돼. 이렇게 가면 1,000,000원 절약하는 거야. 이렇게 가서 주행차로인 2차로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 핸들을 자동으로 해놓으면 1,000,000원 아꼈어. 1,000,000원 가지고 뭐하지? 1,000,000원으로 차 살까? 왜 FSD를 구입을 안 하냐? 지난번에 테슬라 코리아에 대해 문의했더니
920만 원이었나? 달라고 하는데 왜 안 했냐 하면 이 차가 지금 장기 렌트이기 때문에 제가 4년을 계약한 차인데 4년 동안 1000만 원을 내고 이 차량에 같이 들어가는 FSD라는 옵션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FSD를 구매하는 게 너무 망설여지는 거예요, 사실.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제가 그냥 구입을 한 거라면 FSD를 당연히 구입할 것 같은데 지금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4년 후에 반납을 해야 되는 차량이고 FSD가 거기에서는 사실 낭비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미국에서는 지금 FSD를 한 달에 한 2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구독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한국은 구독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한국에서도 구독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고 구독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면 장거리를 많이 가는 달에는 구독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 그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사실 구독 서비스를 했을 때 그 돈을 4년을 이용한다고 하면 FSD를 사는 비용과 동일해요, 사실. 근데 저는 FSD가 항상 필요하진 않으니까 지금 현재는 FSD 옵션이 구독 서비스로 한국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나오면은 일단은 구독을 해서 그 작동하는 모습들을 한번 영상으로 좀 남겨보고 싶어요. 고속도로를 많이 타시는 분이다 그러면 저라면 FSD를 무조건 넣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운행을 하면서 이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는데 FSD까지 들어가면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렌트카를 계약을 할 당시에도 FSD 옵션을 넣은 걸로 계약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이제 렌트카 회사들이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리 뽑아놓더라고요. 미리 뽑아놓고 그 차들을 주는 거라 FSD 옵션은 제가 출고가 된 다음에 따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또 출고가 되고 나니까 좀 생각이 바뀐 거죠. 제일 반납할 때 그 인증을 안 해준다고요? 안 해주죠, 당연히. 차량에 가는 거니까.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FSD 옵션을 만약에 내가 샀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ID로 사용을 하니까 그러면 결국 내 ID에 묻어 있으면 내가 다른 차로 옮겨갔을 때 내가 로그인을 하는 순간 이 차량이 FSD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테슬라의 시스템은 차로 묻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납을 할 때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중고차를 파는 거라면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FSD를 넣었을 때 그 FSD의 가격만큼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뭐 좀 더 남들보다 차를 더 빨리 팔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이득이 있을 수는 있는데 렌트카 같은 경우는 그냥 반납이에요. 그냥 반납. 이거 어차피 빌려 쓴 거기 때문에 결국 주인은 SK렌트카고 SK렌트카에서 내가 빌려 쓰면서 이 차량에다 장착하고 한 것들은 원래는 장착한 것들을 빼고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FSD는 빼고 반납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 일단 뭐 FSD를 넣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오히려 나는 장거리를 갈 때 제규어보다 이 차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테슬라의 이런 부분들 이렇게 뭐 오토파일럿 기능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운전하는 게 너무 편안하고 솔직히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 장거리 갈 때 계속 이 차를 타거든요. 제규어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모델 Y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 모델 3의 경우 문짝하고 뭐 그런 데 라인들의 어떤 단차들 한번 나중에 비춰볼게요. 어떤 부분에 단차가 있는지 끝내줘. 사고차가 또 어떤 때 보면 나처럼 유심히 안 보고 그런 신경 안 쓴 사람은 잘 모르겠어.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는 분들이 봤을 때는 테슬라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일 수 있는데 난 사실 별로 신경 안 쓰거든 그런 부분을. 그 단차가 없는 차들은 사실은 국산차랑 독일차, 일본차 그 세 개의 국가에서 나온 차들은 정말 단차가 없거든. 근데 다 장단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차만 갖고 물어 뜯는다면 테슬라 진짜 쓰레기고. 테슬라 AS 센터에 있는 이제 어드바이저가 저 아는 동생인데 손님들이 가장 많이 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단차. 여지껏 차를 타면서 이런 단차를 갖고 있는 차를 본 적이 없다. 그런 크레임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을 다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오토파일럿 기능이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이 전기차만의 좀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조용한 거, 진동 없는 거. 물론 주행 소음은 되게 시끄러워요. 이게
솔직히 이 방음에 별로 신경 안 썼어. 뭐 다른 모델은 모르겠는데 모델 3의 경우 방음에도 별로 신경을 안 써서 되게 시끄러워. 나는 솔직히 이 100km도 안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기능들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장거리 갈 때 그냥 자꾸 선택을 하게 돼요. 전기차 충전기가 있다라고 해서 휴게소에 들어왔는데, 이 휴게소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는 지금 요 AC3상이 르노 계열 차들 충전기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DC 차데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충전이 여기서 하려면 차데모 이 어댑터가 있어야지 이걸 쓸 수 있고,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금 요 DC 콤보 충전기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현재 테슬라 충전기는 이 세 개 중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차데모 어댑터가 있으면 얘를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차데모 어댑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DC 콤보 어댑터를 테슬라에서 빨리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의 표준으로 DC 콤보를 지금 선정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거. 어댑터를 테슬라에서 아마 올해 안에 만들어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제 하여튼 만들어주면 이런 휴게소에 왔을 때에도 충전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남양주에서 출발해서 지금 배터리의 잔량이 저 HUD에 나오는 저 50%, 지금 273km를 달렸어요. 50% 사용하는데 나머지 50%를 쓰면 250km는 달린다는 얘기인데, 전기차의 특성상 그렇게까지 다 쓰면 안 되고 450km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막 좋은 날씨가 아니라 비가 오다 안 오다 하는데, 물론 폭우는 아니지만 뭐 이 정도 날씨에 어른 3명이 타고서 가는 데에도 450km는 무난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시간 41분 정도 남았고, 남은 주행 거리가 129km 정도 남았고요. 도착했을 때의 배터리의 잔량이 29% 정도를 예측하고 있어요. 이제 뭐 이 상태에서 31%, 2%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아요. 계속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넘었었는데, 그거는 충전을 고려하지 않은 주행 거리를 생각하는 거고, 보통 한 400km나 450km 정도까지는 100% 충전 후 주행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 같이 보여져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의 시대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 만든 머스크형 미워해. 내 직업이 위태로워지고 있어. 근데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니까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데, 좀 아쉬움도 있어. 사실 내연기관이 조금 더 나와서 조금 더 재미를 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돈적인 재미가 아니라 이제 내가 좀 사서 타볼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탔거든. 이제는 탈 수 있는데 그 시대가 끝나가는 게 좀 아쉽기도 해. 나는 내 게러지에 차를 한 10대나 한 20대 정도를 짱 박아놓고 노년을 맞이해야겠어. 무덤에다 같이 묻어줬으면 좋겠어. 왕릉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난 그 차들하고 같이 묻히고 싶어. 이제 부산 톨게이트 도착했고, 막 지났는데 배터리 잔량 지금 32% 남았고, 앞으로 잔여 주행 거리가 175km 남아 있어요. 이거 30분 정도 남았고 16km 정도 남았는데, 잔여 배터리 잔량이 28%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이게 넉넉하게 오네. 넉넉하게 다음에는 땅끝 도전해야겠다. 땅끝 집밥을 만들어줘야겠어. 땅끝을 가려면, 땅끝은 놀러 가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처럼 출장 가는 게 아니라 땅끝을 놀러 가면서 과연 갈 수 있을지. 땅끝이 근데 키로수가 그렇게 멀지 않았었는데, 얘보다 훨씬 더 내려갔잖아 그때. 더 오랜 시간을 달려가긴 하는데 주행 거리는 더 멀지 않았던 것 같아. 장사 잘 되네. 블루엔진
걔 눈엔 똥만 보인다고. 지나가면서 큰 샌다 엄마. 아씨. 우라통이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 와이퍼를 움직이는 것 같아. 참다 참다 여기 딱 나오려는 찰나에 한번 딴 것 같더라고. 자 이제 해운대에 거의 다 도착했고요. 지금 2분 남았고 400m 남았어요. 지금 잔여 배터리 양이 28% 남았는데 얘가 처음에 출발하고 차가 막히는 구간을 막 지나간 다음에 이제 뭐 31% 뭐 29%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거의 맞아 떨어져요. 지금 얘네들이 얘기했던 그 정도 주행 거리가. 지금 해운대 여기 슈퍼차저 근처에 오면서 근처에 전기차가 있는지를 계속 신경을 쓰게 돼요.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슈퍼차저를 놓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경쟁 모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스톨 개수를 보니까 총 5개 사용 가능하다니까 내 앞으로 5대만 안 쓰면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죠. 5대? 여기에서 0분 넘었다고 하는데 잠시 후 오른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 여기 오른쪽에 슈퍼차저가 있다고? 근데 여기 밖에 야외 주차장. 아 저기 있네. 아싸. 자 일단은 진입을 해서 오른쪽을 이쪽으로 해서 와야 되나? 저기 있네 슈퍼차죠. 저기 제일 끝에다가 대야겠다. 어, 내 뒤로 전기차가 또 와. 주차를 잘못했는데. 아, 난 역시 카메라 보고 주차하는 체질이 아닌가 봐. 자, 도착했어요. 총 404km 주행했어요. 총 404km 주행했고 지금 배터리 잔량은 160km를 더 갈 수 있다라고 하고 28%의 잔량이 남아 있어요. 최근 충전 이후에 55kW를 사용했으니까 지금 75kW가 만충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20kW가 남아 있는 거고 충전을 만충하면 55kW가 충전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면 지금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400km 주행하는데 실제로 슈퍼차저 기준으로 해서 총 들어간 전기의 비용이 15,400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단 충전하러 나가보죠. 으쌰. 어이구 어려. 허리 아파. 자 슈퍼차저에 와서 여기에 보면 충전기 테슬라 충전기 요 버튼을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열려요. 닫히지는 않아요. 꽂고 파란불 들어오면 충전을 하고 있는 거고 실내에서 보면 100kW 속도로 그 양으로 충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충전 양은 제가 100%로 설정해놨어요. 그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90% 정도를 설정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계속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충전 양을 100%로 해놨었고 지금 55분 정도 앞으로 충전해야 되니까 충전기 물려놓고 저희는 앞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충전하는 금액들이 계속 찍히는 거거든요. 자, 커피 한잔 먹으러 가자고. 충전하는 동안 커피 한잔 마시러 왔는데 커피값이 서울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전기 요금보다 훨씬 비싸요. 훨씬. 그냥 뭐 먹지? 왔으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야, 이거 충전 비용이 아까 한 10,000원이었지. 아까 충전 비용이 15,400원이었는데. 15,000원짜리 커피가 없어. 17,000원부터 있어. 아메리카노가 16,000원이야. 지금 충전기 물려놓고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63% 충전됐어요. 이게 초반에 충전하는 건 급속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하고 80%, 90%, 그러니까 마지막 완충을 하는
그 단계에서는 배터리를 그 밸런싱을 맞춰주기 위해서 완속 충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슈퍼차저에서는 원래 100%를 충전하지 않고 급속으로 해서 한 80% 정도까지만 빨리 충전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 그냥 이번에 어차피 비싼 커피를 시켰으니까 커피값이 충전 비용보다 훨씬 비싸니까 100% 충전을 해야겠어요, 분해서. 어차피 여기도 1시간 후면 가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먹고 100% 충전하고 이제 그 KT모터스로 향해서 가서 거기서 오늘 볼일 보고 내일 올라가면서 충전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커피 한잔 마시면서 충전을 했는데 지금 100% 충전이 완료됐다라고 하고 한번 차 안에 타보면 지금 현재까지 16,332.47원 16,333원 정도 충전이 됐고 이 비용으로 지금 남양주에서 지금 여기 부산 해운대까지 400km 조금 넘는 404km의 주행을 16,000원 가지고 주행을 한 거예요. 이 금액은 지금 슈퍼차저의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에서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전 중지 누르고 자 충전 끝났고 그거 해제해서 플러그 뽑고 자동으로 나왔어요. KT모터스까지 갔을 때 95%가 배터리 잔량으로 계산이 돼요. KT모터스로 출발하자고요. 뭐 하러 가냐면 KT모터스에 간판을 달러 갑니다. 간판 다는 영상은 이제 따로 올릴게요. 이제 테슬라의 전비 테스트 영상은 오늘 이걸로 마무리 할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 끝! See you.